화창한 날씨에 나들이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말마다 전국 각지의 도로는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럴 때 나라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실제로 교통사고는 이동이 많은 10월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고속도로 주행 중 생긴 일, 위기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을 알아보자.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뜻의 한자 성어인데요. 하지만 안전만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어떤 일이든 항상 조심을 하라는 뜻의 속담인데요. 언제 어디서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무리 바쁘고 급하더라도 우리 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안전이죠. 안전한 대한민국을 희망합니다. 안전을 약속해. 오늘도 안전박사 박재성 박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안전을 약속해 주제는요, 고속도로 주행 중 생긴 일입니다. 저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분도 고속도로 이용을 많이 하시는지. 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네. 운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도 모르게 과속하는 경우가 굉장히 그렇죠,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가 누구겠어요? 정승환. 안전을 약속해 진행자 정승환입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한 이후로는요. 네. 제가 진짜 규정 속도도 잘 지키고 네.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게 어떤 자극은 될 것 같아요. 자극 좀 가려고 하다가도 아, 네. 내가 안전을 약속해 그럼요. 진행자지 뭐 이런 생각이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아주 훌륭하네요. 네. 저는 면허가 없어서 항상 다른 분이 운전해 주시는 걸 타고 고속도로를 다닐 때가 많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차가 옆으로 얼마나 쌩쌩 달리는지 무서워가지고 제가 안전벨트를 꽉 잡고 가거든요. 저를 네. 꽉 잡으세요. 사양할게요. 아이고, 예, 쿨하시네요. 사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없는다. 우리가 이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면 네, 네. 사실 국도로 잘 안 가고 네, 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이제 시간을 단축하기 네. 위해서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을 우리가 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저도 정말 가까이서 본 경우가 있었는데 흠칫 놀라게 되고, 야, 내가 당사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 많이 하거든요. 지금 고속도로에서의 사고 현실은 어때요? 네,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2013년도 한 해 3,200여 건의 교통사고가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하루 9건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사고로 무려 300여 명이 사망하고 7,600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네. 현재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크게 36개, 약 4천여 킬로 정도인데, 이렇게 고속도로가 잘 닦인 덕분에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됐지만 그만큼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도 끊임없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과속이나 음주운전, 졸음운전,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 심지어는 고속도로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까지 아이고. 발생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위험한 가족도 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가을철 나들이에 나섰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고가 벌어졌는지 아주 걱정스러운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가족.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 피곤한 상태로 휴게소에 들른 위험한 가족. 늘 피로를 달고 사는 남자 피곤해 씨. 여기서 쉬는 거야? 늘 짜증을 내는 여자 나 짜증 씨.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내가 우리 자기가 좋아하는 토스트, 떡볶이, 맥반석, 오징어, 호두가죽 다 사줄 테니까 좀 쉬었다 가자. 아, 싫어. 싫다고 그럴 때는 언제고? 간식 고르느라 바쁘다 바빠. 달콤한 토스트? 오늘은 너. 노릇노릇 잘 구워진 맥반석 오징어. 오케이, 매콤달콤한 떡볶이까지. 역시 휴게소에선 먹는 게 최고. 자, 먹거리 대령이요. 옳지 옳지, 잘 먹는다. 배불러. 자신은 다 먹었으니 집에 가자며 차를 타버리는
낮잦은 시. 뭐해? 빨리 타! 아내가 먹다 남긴 잔반 처리까지. 피곤하다, 피곤해. 아, 나 좀 잘게. 추워, 이거 좀 펴봐. 아이고, 틀어준다, 틀어줘, 아유. 아내 말을 듣지 않으면 더 피곤해지는 게 남편들의 인생.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게 행복이다. 이제 집을 향해 출발. 어느덧 저녁 6시.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차 안에서도 숙면 중인 낮잦은 씨. 운전대를 잡은 피곤해 씨에게도 잠이 쏟아지는데 잠을 깨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본다. 난 지금 화가 몹시 나 있어. 도대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아, 시끄러워, 꺼. 낮잦은 씨의 무서운 짜증에 결국 라디오를 끄는 피곤해 씨. 차 안이 적막하니 하품만 계속 쏟아져 나온다. 결국 어이쿠, 졸음운전을 하고 마는데 급기야 차는 삐뚤빼뚤 춤을 추고 그 순간 사고가 나고 말았다. 과연 위험한 가족은 무사할까? 저도 사실 좀 졸음이 많은 편이라 운전대 잡으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은 너무나 타이트하고 하니까 쉬지는 못하고 맞아요, 많은 경우에 맞아요. 위험한 경우들이 있는데 예. 정송환 씨도 그렇게 졸리면 운전대를 사실은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잡으면 안 되죠, 네. 당연히. 저도 운전을 너무 하기 싫었는데요. 이 박소라 씨가 네. 운전을 너무 못해요. 면허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하면 안 할 수 없는 그런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했는데 네. 졸음을 꾹꾹 참아가면서 했어요. 네. 근데 사고의 원인이 제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정승환 씨는 어떻게든 네. 핑계를 대고 싶겠지만 네. 사실 다 정승환 씨 탓이거든요. 제 탓이라고요? 이 사고는 어디까지나 졸음 운전과 정승환 씨 운전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앞으로 운전 똑바로 하세요, 정승환 씨.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네. 어쨌거나 이 박소라 씨도 그닥 좋은 아내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얄미워요. 자, 어쨌거나 고속도로에서 졸음 운전을 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네. 다시 한번 드는데요. 박 박사님, 이렇게 네. 졸음운전을 해본 사람들이 꽤 많다고요? 아, 많습니다. 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자에게 졸음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라고 네. 물었더니 무려 26%의 사람들이 졸음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3명이에요. 네. 네. 자주 졸음운전을 한다라고 하는 대답도 무려 6%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습관인가 봐요. 네,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 원인의 1위가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네네네. 졸음운전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운전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고요. 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앞서 피곤해 씨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모습을 봤는데 이 졸음운전 외에도 또 사고의 원인이 되는 위험한 요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가족.